안녕하세요.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교장 정소영입니다. 2019년 3월 학기를 끝으로 저희 세인트폴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난 4학기 동안 그리스 고전, 중근세 고전, 정치사상, 그리고 경제사상에 관련된 책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책을 거의 읽지 않으신 분부터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까지 함께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삶을 나누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 만들고 난 다음에 참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학교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함께 이 수업을 2년 동안 하면서 제 삶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런 책들을 제 청년의 시대에 20대나 30대 읽었더라면 제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9월 학기 시작하는 고전인문학교의 그리스반과 중근세반에 여러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초청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자기계발서나 처세술 같은 그런 가벼운 책 말고요, 정말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읽고 죽어야 할 그런 책들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음 가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